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한 역사가가 통계를 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한 무기,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핵폭탄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전쟁을 통해서 살상했던 칼라시니코프라고 하는 아카보, AK 소총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로마 병정들이 썼던 그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양날검이 가장 넘버원으로 가장 무서운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상했던 무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억 명 이상이 이러한 로마 병정의 날선 검으로 참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가 AK 소총, 뭐 이렇게 앞으로는 좀 변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총보다도 폭탄보다도 이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참 전쟁을 통해서 무서운 일을 자행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또그 반면에 이 칼이 외과 의사에게 또 어떠한 그 요리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칼이 될 것이, 또한 유명한 조리사에게 이 칼이 지어진다 그러면은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정말 영적인 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것이야말로 육신적인 이러한 눈에 보이는 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병정들이 사용했던 그 칼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병정들이 찾던 칼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많이 본 것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백제도라든지 또 일본의 그 사무라이 검이라든지 일본도라, 이런 것들은 사실 긴 장도예요. 그리고 그건 검입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날이 있고 한쪽에는 칼등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베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제도나 일본도는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그 로마 병정들이 썼던 칼은 한 손으로, 왜냐하면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썼던 병법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 병법이 뭐냐 하면은, 밀집 대형으로 방패를 가지고 그온 우회와 아래와 양 옆과 모든 것을 다 가리면서 전진하면서 적군이 들어오면은 칼을 뽑아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썼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칼은 원래 그 스페인 용병들이 사용했던 칼을, 이걸 보니까 좋은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군인들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크기는 약 50cm에서 한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칼집은 왼쪽에 있어서 칼을 이렇게 뽑는 게 원칙인데, 그 로마 군인들은 칼집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그대로 빼서 찌르는, 예, 그러한 아주 신속하고 양날이 날카로운 그러한 놀라운 양날 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병정들이 썼던 양날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양날검의 그러한 놀라운 그 살상력이, 또 이러한 투과력이 바로 찌르고 또 쪼개는데 사용하는 탁월한 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도를 좀 오랫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를 수련하고 나서 이제 시합에 나갈 때늘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시작을 이 갑상이로 하는 허리띠를 이제 앉아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메면서, 이건 진리의 허리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갑상이라서 이 무릎까지 이렇게 딱 가려운, 그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그 허리띠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쫙 동여매면은 이 배에 힘이 딱 들어가서, 이 단전에 힘이 들어가서 아주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흉막이라고 하는 이 곽, 이 흉배죠. 의의 흉배를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흉배, 상대방의 적이 어떠한 칼도 내 가슴을 찌르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리고 또한 그 신발은 신지 않지만은 그 발목대라는 발목 보호대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감싸고 또 발까지도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발목 보호대를 쓰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그 검도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손목을 보호하는 호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목과 손목을 보호한, 이게 믿음의 방패를 늘 착용한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든든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해서 또한 구원의 투구를 이제 쓰는데, 이것은 바로 호면이라고 하는 그 티타늄으로 된 구면의 그 호면이죠. 그래서 어떠한 칼날의 공격이 와도 얼굴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뽑아면서 이제 기합을 지르고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전광석화처럼 원수를 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검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검도 시합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괜찮았어요. 뭐몇 등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전국 대회에서 그래도 16강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비록 육체의 갑옷은 아니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리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합에서도 포인트를 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칼이 그 적의 분명한 머리나 손이나 허리에 딱 들어가야 이것이 점수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원수를 무찌르는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언제든지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훈련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 말씀의 검이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괴계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또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한 성령의 검인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후에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는 그러한 하늘의 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맨날 마귀에게, 우리 원수인 마귀에게 지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러한 그 싸움에서 또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얼마 전에 강남 PC방 참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단돈 1,000원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살해한 그러한 젊은 청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한 부산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인간이면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왜 이러한 분노와 충동적인 사건들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국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 쓴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땅 아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참 조용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인데, 아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 오늘 이번 PC방 사건도 평범하게 생긴 청년이 그렇게 악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집사님하고 나눴더니 우리 박형수 검사 집사님이 꼭 이러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는 그 사건의 영향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 또 의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러한 그 충동적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쓴뿌리로 인하여서 남을 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쓴뿌리와 같은 숨겨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대인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참 나를 해하는 그런 내가 손해받고 받고 내가 어떤 당했다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 속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어떤 역사를 하느냐?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리벤지. 그래서 이 악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악의적인 생각은 절제를 통해 통제를 합니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숨겨야 돼. 이걸 밖으로 나타내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말 미워하는 이러한 악한 언어들이 쓴뿌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더 갑작스럽게 이게 점점 이렇게 이 압력이 그 쓴뿌리 속에 분노가 잘 이렇게 다져져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마치 화산 속에 있는 마그마 불덩어리가 갑자기 분출돼서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이러한 분노가 어떠한 환경적인 그러한 뇌관이 아주 그방 속에 그냥 화약이 쫙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소를 넣어버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숨겨져 있는 분노의 마그마,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팍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재되어 있던 그러한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해하는 거예요. 남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뭡니까? 곧 남을 해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음란과 이렇게 맨 먼저 음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평소에 음란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건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도둑질, 무엇인가 좋은 걸 탐하려고 하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뭔가 이렇게 살짝 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꼭 무슨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물건 이거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걸 슬그머니 가지고 나온다 이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뭐냐? 살인이다. 이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게 갑자기 압력을 받아서 분출이 되면은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쓴뿌리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 나타나는 엄청난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고 또 말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쓴뿌리가 꽉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뿌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혼과 영을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뭐예요? 잠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진단한 걸 가지고 그 속에 앞으로 암덩어리가 자라날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그 속에 어떠한 화농이 곪은 것들이 있다.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생명이 위험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다 들춰내.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외과 의사처럼 그 상처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가 곰지 아니하고 치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적인 이러한 그 종양이 속에 숨어 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의 종양이 사방에 퍼져서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의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광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칼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가 우리 현재 시대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희생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제사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걸 누가 잡습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뭐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 자신의 목을 따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가 산채로 드리는 예배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칼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교만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속에 담겨있는 냄새나는 내장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우리의 모든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각을 떠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산채로 있는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께서 그 각을 뜬 제물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심령의 각을 뜨고 마음의 각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자신을 드리오니 산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 그래서 만인 목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드리는 직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고 직장에서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의 칼, 말씀의 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내 몸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없어서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집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와 권능 이런 것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생각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날가나고 그냥 뭐 어?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순서. 뭐 금가루 기적이니 뭐 금니발로 변하느니 뭐 보석이 떨어지니 이거 얼마든지 마술사들도 더 잘해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란. 공중에 붕 뜨고 말이야, 벽을 기어 오르고 말이지. 뭐, 바켓에다가 그냥 뭐, 부으면은 그냥 생선이 그냥 방 안에 꽉 차게 둘둘둘 나오고 말이야. 이러한 그 물질적인 이러한 표적, 현상, 여기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가는 것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생명을 부어주는 것만 하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하는 역사는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고 영광을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역사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한 그 교회의 생명력을 부어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한 말은 잘 듣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이거 해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초자연적인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먹으면서, 아유, 이게 뭐냐? 이게 만나? 이거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거 하찮은 음식 아니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모세를 원망하는 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이 하찮은 음식 먹게 하고 말이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란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그래?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냐? 그러면 고기 먹여주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달 동안 3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제 고기 냄새를 맡기도 싫을 정도로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완전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세상의 학문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음악은 참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성령을 내세우는 것, 이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는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간적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침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은 나오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강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을 때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나타나는 표적이 아닙니다.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천성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아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내 자아가 파쇄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첫째는 내 자아를 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용됐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또한 어떠한 권세를 좋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보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너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노. 지가 어떻게 죽인줘? 누구 건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성삼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창기와 세리를 구원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질투라는 것은 사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 사람을 독점하려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질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떨 때 질투합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을 안 듣고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나쁜 친구들 사귀고 게임 뭐 맨날 하고 있고 PC방에 가서 놀고 있고 공부는 안 하고 어?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또 음악 속에 그냥 뭐 세상 좋아하는 음악들 얼마나 청소년들을 귀를 즐겁게 합니까?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게 마음을. 부모는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질투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문화에 흠취해 있고 세상 취미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돼 가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한 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검이 되는 마귀의 유혹을 지키고 마귀의 충동을 지키고 내 쓴뿌리를 수술에 도려내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도록 여러분 조선시대에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녀성을 지켜야 된다,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성폭행하려고 유혹한다, 이겁니다. 안 되면 추행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미혹할. 우리는 은장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주관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전쟁터에 마귀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정거하려고 하고 우리를 노예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의지에게 죄책감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양심이 쫙 가로막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갈등을 여러분 결코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꾸 양심의 갈등이 오는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소멸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범죄를 하고서도 이제는 괜찮게 되고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미 마귀가 마음을 점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털어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그 기지를 파쇄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범죄함을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여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빼앗겼던 마귀의 기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물밀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사상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다,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걸 대결하고 이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사상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 그 사상을 가지고 분열을 남북을 분열시키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뭐 자본주의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악한 영들의 공중의 권세는 악한 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는 늘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생명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먼저 내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야 돼.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화로 임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분노의 쓴뿌리를 여러분 들춰내야 됩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고 쪼개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새한 제사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사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골수와 관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해 주십니다. 각색 질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말씀의 검이 우리의 위대한 의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